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충분히 앞에 그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좀더 쉽게 듣고 싶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런데 좀 각각 다르게 역사하신다라는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우리 그 속성을 좀더 이렇게 한번더 정리해 주시고 어떻게 그 역사하시는지 예, 각각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 좀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부터 하시죠. 저요? 처음 답변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조승희 자매님 축도할 때 네. 그때 많이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축도가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요것을 우리가 축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거는 사도 바울이 편지인데 사실은 편지의 마지막 인사고 구약에 보면은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아론의 축복이 있거든요. 원래 그것이 오리지널 축도다. 저는 이제 구약 구약교수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데요. 거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은혜, 카리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 다음에 성령의 소통, 교통, 뭐 소통,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그 세 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맨 처음 나온 것은 아무래도 인간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맨 먼저 언급이 되고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를 지신 은혜가 기억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건 예수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웬만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렇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성령의 코이노니아 아까 손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코이노니아를 다른 말로 하면 뭐 사귐, 교제 뭐 이런 거고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래서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혜와 사랑과 소통, 교제, 사귐 요 세 가지가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기능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제일 세 분 아니고 세 하나님 중에서 제일 가깝게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네. 아무래도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네. 뭐 얼굴 정확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 그러면 그분의 행적, 그분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각각이 다 보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통로는 아마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깊이 들어가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죠.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중심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신앙인의 경험에서 보면 아마도 예수님 잘 모르지만 그냥 그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다가 그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하고 그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나 나와 함께 늘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보혜사가 아닌가 제 역할은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네. 아 진짜 조금 더 보탠다면은 삼위일체가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한테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이 가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 그 기도 들으셨다면 옆에 있는 예수한테 야, 너한테 기도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아마 세 분 위격이 싸우지 않을까. 삼위일체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한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에게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이 세 위격을 정확하게 구분했는데. 네. 어떤 분은 주님이라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맨 앞에 주님은 하나님이고 맨 아래 주님은 예수님인데 그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삼위를 좀 구분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왠지 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 시원해요. 네. 네, 막 속이 진짜 너무 시원한데요.